플러스 리걸의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457 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TSS 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게 457이 아직 존재하는지 그리고 승인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457은 아직 내년 3월까지는 계속 승인이 나고 있고 신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뀌어지는 TSS 비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좀 457이 지금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셔서 457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TSS 비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2년 경력이 있으셔야지 자격 조건이 있으시게 되는데요. 2년 어떠한 경력을 받아줄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호주에서 뭐 학생비자로 일하셨던 경력 등 한국에서 일하셨던 경력 등 모두 모으셔서 2년의 풀타임 로드로 만드실 수 있다면 받아줄 것으로 지금은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계시고 혹여나 다른 조건을 또 발표하게 되면 저희가 또 알려드리겠는데요. 항상 지금 정부가 지금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다시 예전 법을 시행하겠다라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그 날이 다가올수록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KVS이라고 직업군을 바꾼 것도 있지만 그 직업마다 하나의 조건사항들을 붙여서 어떤 것들은 아예 임플로이어가 고용주가 아예 그 조건사항을 맞추지 못할 때에는 신청을 못하도록 이렇게 시작된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회계사님 이제 회계사 사무소에서 회계사분을 스폰서하기 원하실 때 연매출이 1밀리언 정도가 있으셔야 되고요. 직원이 5명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러한 그러니까 직업마다 조건들을 조금 넣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벌써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접수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 3월에 크게 바뀌는 것이 있다면 트레이닝 벤치마크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1%인지 2%인지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1%라면 이제 그 트레이닝 프로바이더를 결정을 하셔서 직원분들을 트레이닝 시키시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고 2%였다면 트레이닝 펀드나 인더스트리 펀드나 아니면 테이프 같은 곳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시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킬링 어시어런스 펀드라고 SAF를 만들었고요. 거기 그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정말 트레이닝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대한 그거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도록 했고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때 돈을 이제 지불하신 기록이 꼭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셔서 그 트레이닝 비용을 지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용주분들이 이제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게 된 부분이 어떤 거냐면 foreign worker levy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한 명을 고용할 때 임시 비자에서는 한 명당 1,200불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매년. 그리고 영주권자 한 명당 원오프 페이먼트로 3,000불을 지불해야지만 되는 그러니까 레비가 생겼죠. 하나의 텍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그 매출이 10밀리언 이하일 경우에 이 정도 비용이고 10밀리언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계신 사업체라면 조금 더 비용이 높습니다. 임시 비자 한 명당 1,800불 매년, 그리고 영주권자 한 명당 5,000불 원오프 페이먼트로 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법은 고용주에게도 그
비자를 원하시는 신청자에게도 조금 어려움이 있게 좀 바뀐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뀐 법들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용 그될수 있는 직업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레이버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민성에서도 레이버 어그리먼트 승인율이나 신청건이 많아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뭐 정부에서도 더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레이버 어그리먼트란 그 직업군에 한하지 않고 사업차 또는 인더스트리가 이민성과 뭐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1년에 몇 명씩 또는 어떠한 영어 조건, 나이 조건에 따라서 그 비자를 이제 승인해 줄수 있는지를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셔서 진행하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직업군에 도저히 될 수가 없지만 정말 이 진정성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말 이 직업이 필요하다, 우리 사업체에라는 걸 보여줘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부들끼리 좀안 맞는 부분이 있죠. 한 부분은 이거는 그냥 사우치를 바꾸는 척만 하고 한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유니언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뭐 어떠한 법이 바뀌었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바뀐 법 때문에 더 활성화된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정말로 고용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신데 직업군이 바뀌어서 어려우시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직업군에 빠졌다는 이유로 넣는 레이버 어그리먼트 신청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민성에서도 발표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안 받겠다, 어떤 걸 받겠다라는 것보다는 예전 법에 따라서 지금도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지금도 가능하신 길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알아보시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우치를 많이 하셨던 이유가 아무래도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그 베네핏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주권, ENS나 RSMS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ENS 다이렉트 엔트리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KB에 아까 말씀드린 KB에도 적용이 됐고요. 나이 제한도 7월 1일부로 45세 미만으로 벌써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49세까지였는데 조금 낮춰져서 이 크라이테리아를 충족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으시고 IELTS 점수는 IELTS 기준으로 영어 점수는 6점. 그리고 또 트랜지션은 사우칠로 일정 기간을 채우시고 ENS를 신청하시는 방법이신데요. 직업군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우치 비자 때 승인받은 직업으로 이제 신청이 가능했던 그런 비자고요. 지금도 현재는 가능하지만 내년 3월에는 어떻게 될지 조금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나이 제한은 현재 예전처럼 49세시지만 내년 3월 1일부터는 다이렉트 엔트리와 동일하게 45세 미만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3월 이전에 다이렉트 엔트리나 ENS 3월 이후에 45세가 넘어가시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면 지금 뭐 기술 심사를 급하게 받으셔서 그 충족 나머지 그 크라이테리아를 충족하셔서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그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RSMS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 있는 분이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건데요. 크게 새로운 직업군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알아보시면 좋은 때고요. 바뀐 부분이 있다면 이건 ENS하고 RSMS가 동일하게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첫 번째, 그러니까 노미네이션을 넣으시고
비자를 넣으실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노미네이션이 거절당했을 때 급하게 두 번째 노미네이션을 걸어서 그 비자와 두 번째 노미네이션을 링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부분을 허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미네이션이 거절됐으면 예전엔 두 번째 노미네이션 넣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게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노미네이션 없으니까 비자는 거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심이나 새로운 그 노미네이션과 비자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예전에 노미네이션을 신청하실 때 비자 신청인에 대한 그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됐었어요, 신상을. 하지만 이제 7월 1일부터는 누구를 위한, 누구가 대상인지를 밝혀야 되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크게 바뀐 점은 트랜지션 스트림은 크게 바뀌어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후칠로 일정 기간을 지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어서 직업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밝혀야 되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RSMS와 그리고 ENS 다이렉트 엔트리 또는 사후칠 때처럼 이 직업이 진정성이 있는지, 정말 진짜인지를 밝혀야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57로 풀타임으로 고용이 돼서 일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진정성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따로. 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냥 보이시기에. 그리고 이게 새로 도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민성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제 아웃룩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457이 이제 3월 1일부터는 폐지가 되게 되고 TSS 비자가 시작되게 되는 거고요. TSS에 대한 더 정확한 것들은 이제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ENS와 RSMS 그 부분이 뭐 트랜지션이건 다이렉트 엔트리건 많은 변화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예전과는 다르게 투자 이민 또는 기술 이민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 이민 또는 기술 이민, 특별히 이제 189 비자, 190 비자 등 점수 제도가 도입됐지만 나이 제한도 동일하게 45세 미만이지만 점수 제도가 이제 60점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점수 제도만 충족할 수 있다면 어쩌면 기술 이민으로 바로 영주권에 신청하시는 방법도 지금은 가장 적합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주 분들은 갈수록 그 임시비자에 대해서 이제 고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또는 그러니까 foreign 그 워커들에 대한 레비까지도 이제 나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비자를 이제 뭐 스폰서 해주기를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를 찾기에도 어려우시고 그러시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기술 이민에 대해서도 조금 더 미리 알아보시고 기술 심사를 어떻게 받으셔야 되는지 나이 제한 또는 영어 점수 그리고 점수 제도를 어떻게 충족하실 수 있는지 미리 자문을 구하셔서 알아보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